가요? 아. 네, 오늘 그동안 물버스 트랙에서 너무 성의 없이 보인다는 이제 저희 팀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직접 색깔도 골라가지고 그리고 예린 씨 부탁도 있었어요. 오늘 특별히 약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왔는데 오늘 예린 씨가 함께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황스럽거든요. 하지만 오늘 게스트 분은 슈퍼 DNA 시간을 멈춘 남자 강찬님. 와,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세요? 안 나요. 와. 근데 아까 그 시간을 멈춘 남자는 직접 만들어 오신 머릿속에서 바로 보자마자 역시 약간 좀 신호 공평치 않다는 걸 느꼈고요. 아닙니다. 저도 너무 아침에 놀랐어요. 아침에 거울 보면 깜짝 놀랐는데. 아, 와, 네. 지금 약간 뭘 한 거라. 네. 저는 기절해야 되겠네 아침에. 아닙니다. 아, 저는 형님 너무 개인적으로 또 제가 팬이니까 오는 내내 너무 기뻤습니다. 아, 정말 네. 땡큐. 아, 네. 이거 영화 한 장본 아닌가? 그래서 네. 열심히 하려고 네. 시간도 멈췄으니까 뭐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는 거의 이제 음악 작업만 지금 시국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좀 챙기지 못했던 음악적 약점이라든지 또 진지하게 음악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H.O.T 활동할 당시에 차 안에서 진짜 형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특히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서 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첫 만남부터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제 절친 윤경옥 씨라고 있습니다. 네. 노래방만 가면 형님 노래밖에 안 불러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 항상 형님이랑 함께 있었어요. 아, 그 긴 시간. 네. 그 음악방송 같은 데 가면 은 네. 저희 언더그라운드 부류들은 복도에 있는 시기였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네. 근데 하물며 자기 대기실 오라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저희가 팬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지금 조금 편한 게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아 죄송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를 어디 가면 저는 안 하거든요. 아, 왜냐면 아, 그럴 수 있어서. 근데 형님이랑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시절 얘기를 해도 돼서 너무 좋네요.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시청자분들께 오늘은 좀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너무 궁금합니다. 작가 강타님의 얘기가 셀 수 없는 곡들 작업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곡들을 뒤에 붙여봤어요. 어우 많이 냈었네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 그러니까 진짜 뿌듯해요. 여기에 그렇죠? 저는 제가 만든 곡들 뭐 제가 부른 곡들을 다 제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노래를 빼고는 나 강타를 말할 수 없다. 첫 곡으로 뽑아주신다면 역시 그래도 이 곡이겠죠? 떼가면 되나요? 예. 소리 질러.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데 네. 전사의 후예 그러니까 H.O.T 데뷔곡 96년도에 네. 와. 여담으로 좀 드리자면 이 노래의 파트가 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H.O.T의 시작은 강타 씨로 시작. 대박이다. 그러면 가장 많은 파트가 있었다고 하니 한 소절을 들려달라는 전사의 후예에 이제 우혁이 형이 먼저 탁 샤우팅 랩으로 네. 포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침까지 곱게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버릴까봐 어제 학교에는 갔다 왔냐 아무 일도 없이 왔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싶어서 어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는 몇 학년이니 중학교 2학년이요 그럼 집에 가서 나중에 더 크고 와 이랬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그 음악을 네네 국민학교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입틀막을 하시는데 뭐 소학교까지는 처음에 이제 SM이라는 회사에서 이수만 선생님이 저희를 캐스팅을 하시고 이제 데뷔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 데모곡을 저희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무대 설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첫 곡이 저희가 너무나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여서 그때 당시에 랩 스타일도 굉장히 독특했었어요. 네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억양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딴설린다든지 그 당시에 작곡가셨던 이제 유영진 형님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갱스터 랩을 한국말로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폼을 이미 많이 짜놓으셨고요. 그냥 그대로 연습을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SM에서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H.O.T라는 그룹에 보조로 웹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야, 너무 참 무리했다. 아니. 이런 분을. 그때 학교를 맞춰야 돼서 못 들어갔었어요. 너무 한스럽습니다. 지금 색깔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네. H.O.T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작곡 중에서 대표곡을 뽑아주신다면? 자작곡 중에 첫 곡이 있어요. 오. 빛. 소리 질러. 이 곡이 9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저는 97년부터 이제 작업을 했었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에 미디 악기를 사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 때 저 곡을 만들어서 이제 음반 회의할 때 가지고 갔어요.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님까지 다 계신, 선생님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근데 들으시더니, 뭔가 좀 캐릭터만 더 넣으면 굉장히 좋은 곡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 위에 이제 베토벤 9악장에 나오는 기쁨의 노래 그 대선이 뒤에 깔리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이수만 선생님께서 주신 거예요. 역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지금 너무 큰. 아니, 그때 이제. 곡을 만드셨네요. 사실은 데뷔하기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연습생 때니까 사실 발언권도 없고 데뷔만 해도 좋으니까 회의하러 나가면 막 유영진 형님이나 이렇게 보면 부럽잖아요. 우리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어떤 날 꿈에 제가 탁 가가지고 이수만 선생님한테 제가 곡 써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생님? 야, 너무 좋다! 야, 이거 하자! 그걸 꿈으로 꿨어요. 그 꿈을 꾼 지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제가 이 곡을 음반회의 할 때 만든 거라고 이렇게 들려드렸더니 좀만 고치면 거의 타이틀성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점점 대화하면서 아티스트구나, 그리고 운명은 정해져 있구나, 이런 두 가지 교훈을 받았어요. 저희도 SM 스테이션이라고 은밀회랑 작업을 해야 될 그 상황이 있었어요. 네. 밤새 작업을 한 다음에 한 이틀 후에 그게 이제 발매가 됐어야 되는데 이수만 선생님께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베이스 바꾸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때 베이스가 믹스가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제 말의 요즘은 그런 이수만 선생님이 타이틀곡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괜찮은데 이거는 대단한 그때 뭔가를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온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당타님께서 생각하는 이 빛의 킬링 포인트는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가 쓴 가사라서 좀 쑥스러운데 그 가사말이 전 지금 시간이 들어서 들어도 그 가사말이 참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은. 그때 왜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 IMF 때문에 이제 많이 대한민국이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손편지로 다 팬레터를 받을 때였기 때문에 보는 글 중에 이제 공연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팬들이 많았어요.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 옆에 그래도 누군가 있잖아요. 다 같이 이겨내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이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런 노래네요. 네,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멋진 선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회사에서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로 재탄생하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SM의 교가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미안해요. 일단 이건 항상 제가 왜 미안해? 이렇게 멋진 가사들인데 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그 경쟁을 뚫고 데뷔한 이 월드스타들이 내가 그 어렸을 때 만든 곡을 불러주고 있다니 영광이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죠. 왜냐면 그 친구들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H.O.T 팬들이 뽑은 그 수록곡 1위는 환희가 뽑혔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자작곡이라서. 그때 당시 멤버들 간에 자작곡 경쟁도 있었어요. 모든 멤버들이 그게 네네, 다섯 명이 다 했었어요. 굉장한 그룹이었구나. 특히 희준이 형 같은 경우는 막 공격적이면서
굉장히 이 열정이 뛰어났기 때문에 막 희준이 형 곡이 제일 많이 실리지 않았을까. 힘이 셌나요? 리더니까요. 네. 근데 제 자작곡 중에 또 환희까지 또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 갖고 올까요? 네. 네. 대박이네요. 환희. 뒤에 나오는 이제 하프시코드 같은 것도 다 이게 지금 있어요. 유행하는 그것도 혹시 꿈에서 미리 꿔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꿨던 것 같아요. 네. 빛과 한이 중 평생 한 곡만 불러야 한다면? 평생 한 곡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애정에 맞지 않는 곡이라도 평생 한 곡은 너무 힘든데 저는 그나마 좀 덜 들었던 환희. 이 곡이 왜냐면 사실은 테마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떠올렸던 곡의 색채는 그 폴모리아 선생님의 Love is Blue라는 그 곡에다가 활소리 있어요. 삥 하는 활소리를 섞어서 만든 곡인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의 어떤 색채가 녹아있는 곡이라 진짜 그렇지. 이런 뒷 얘기는 딴 데서 혹시 하셨나요? 아, 처음이에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강타표 발라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표곡을 한번 뽑아주세요. 두 개를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요. 네. 북극성, 인형.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오, 섬세함. 와. 북극성하고 인형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컨셉 같은 것도 음악을 만드시면서 같이 생각했나요? 네, 어느 정도는. 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 평생 이거 진짜 기억나는 장면. 평생 제 흑역사로 남아있는 제 아이디어였는데 아. 더 감각적인 게 없을까 하다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여자가 했던 화장을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컨셉인데 저런 누를 범하고 말았죠. 이거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도. 그 저 가사가 사실은 북극성이란 것도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날 수 없으면 하루 종일 아니라도 좋으니까 밤에라도 고개를 들었을 때 내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당신한테 다른 건 몰라도. 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북극성이라는 요즘 밈 세상인데 저 같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 같으면 이거를 잘게 잘라서 세상에 퍼뜨리겠어요. 저 때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미쳤었죠 아니었을까. 미쳤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데뷔하던 날 문자를 엄청 받았어요. 에릭 멋있다. 밤바라밤밤 발라버려. 제일 어떤 게 발라버리고 싶으셨는지.